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음이탈 방지 이것만 지키면 돼입니다. 음이탈 방지. 삑사리죠. 여러가지 삑사리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이거는 지키면 일단 안 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 지키고 가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색소폰 소리를 이렇게 내죠. 우리가 딱 물었을 때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무는 포인트에서 내가 조금만 깊게만 들어가도 소리가 삑사리가 납니다. 보세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물면 이런 소리 있죠. 이게 1옥타브는 괜찮은데 2로 소리가 나면 조금만 깊게만 불러도 이런 소리가 나요. 조금만 그 깊게 무는 거를 덜 물면 이런 소리는 안 나는데 이게 조금 안으로만 들어가면 깊게 문 거. 그럼 내가 이런 소리가 계속 나면 이럴 수도 있어요. 꼭 깊게만 물어서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깊게 물지 않으면 리드가 얇더라도 이런 소리가 굉장히 적게 나요. 오히려 리드가 붓겠죠. 그런데 내가 이런 소리가 계속 난다 그럼 내가 너무 피스를 깊게 문 거예요. 입이. 얘를 더 깊게 물면 안 돼요. 얘를 한 이 패치의 절반 정도만 물고 색소폰 소리를 내야 되는데 걔를 너무 깊게 물고서 소리를 나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왜 나냐면 깊게 물어서 나는 게 아니라 이 아랫입술이 이 리드의 여기 이 조금 깊은 이 두툼한 이 부분이 이 다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아랫입술을 조금만 물고 윗입술도 많이 깊게 들어가잖아요? 이미 또 안 나요. 그니까 뭔 말이냐면 애초에 우리가 아랫입술은 조금만 물고 이렇게 조금만 물고 위에를 깊게 무는 거 이렇게 무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요렇게 그냥 아예 딱 위아래로 똑같지만 이렇게 깊게 물지만 않고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게 더 쉽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깊게 물지 말고 요 절반만 물어서 색소폰 소리를 낸다 그러면 삑사리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될 거예요.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조금 물어야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조금 물어서 색소폰 소리를 내려 그러면 내가 입이 굉장히 힘이 많이 안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되게 편안하게 소리가 나야 돼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만 물게 되면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요. 더 조금 물고 소리 내려 그러면 더 입에 힘을 빼고 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조금 물고서 소리를 내면 소리는 둔탁해지고 소리가 이뻐지는 것 같지만 어쨌든 답답한 소리가 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입이 계속 경직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오늘은 삑사리에 대한 얘기니까 깊게 물지 않고만 소리를 낸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는 것보다 조금만 덜 물고 소리를 낸다 그러면 그 삑사리가 많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물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키셔서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음이탈, 삑사리 모두 해결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것들 신경 쓰셔서 연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